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수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100만 달러, 그죠? 네. 얼마겠지? 14억? 예, 네, 팔렸습니다.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AI 기반, 그리고 두 대, 그죠? 휴머노이드 두 매를 담당하는 이런 것들도 훈련시키고, 뭐, 오래된 로봇의 새로운 기술 가르치기,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첫 번째 작품이 AFP, Steph Writers London, AFPA에서 네. 100만 달러에 판매됐다. 이 로봇이 말이죠. 이게 그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아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또 AI 관련된 일을 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그 2.2m 굉장히 크죠.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초상화를 그렸는데 뭐 사람 그 로봇이 그렸기 때문에 설마 뭐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가겠냐 해갖고 한 뭐 예상치가 한 18만 달러면 괜찮겠다 했는데 이게 100만 불이 넘게 예, 팔렸어요. 그러네, 그죠. 대단합니다. 예, 앨런 튜링은 튜링 테스트도 하고 튜링 테스트는 그죠. 로봇이 인간만큼 똑똑하다를. 네, 그래서 망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이고, 그리고 굉장히. 네. 예, 100만 달러 이상, 그죠. 팔렸네.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그 화가 미술 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이런 일이 뭐, 이러고 벌어졌다 그랬더니 굉장히 속이 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속이 상해 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우리가 정말 뭐 정열과 우리의 어떤 이제 감각 이런 모든 걸 표현하는데 AI가 그런 인간처럼 하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그린 것보다도 훨씬 많이 팔리니까 비싸게 팔리니까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디 작품 하나가 그렇게. 아, 경매회사 예측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티스트의 첫 작품이 경매에 붙여진 것은 기록적인 일이다. 미술 역사상, 그죠? 그렇죠. 중요한 순간이다. 이게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AI가 또는 로봇이 뜨고 있다라는 그게 반영이겠죠, 그죠? 아이다라는 로봇. 예. AI를 사용해서 말하는 아이다 로봇은 내 작업의 핵심 가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화의 청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멋진 얘기까지 했어요. 로봇이. 이뻐요. 여자 아이다. 이런 여자가 이쁘게 네. 생겼어요. 아이다는 선구자 앨런 튜링의 초상화는 시청자가 AI와 컴퓨팅의 신과 같은 물질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러한 발전의 윤리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고려하겠다고 초대한다. 아, 얘가요 멋지게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거의 뭐 철학 수준인데요. UN에서 그죠 지난번에 UN에서 AI 로봇 데이를 했어요. 네. UN에서 거기에 7개 8개 로봇이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소피아도 나오고 그레이스도 나오고 그레이스가 노래하는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어요. 네. 걔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7, 8개 중 제일 많이 나왔죠. 그 일본 남자 그것도 나왔어요. 일본 남자 로봇 아까 만들었던 거 자기 얼굴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네. 아이다도 나왔어요. 아이다가 아이다가 좀 철학적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 예, 예. 잘 이해도 예. 못하는 얘기를 막 그래요. 아, 그래도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소피아였고요. 그때 소피아 말 잘하죠 역시. 데스티 다문화는 노래하는 다문 그 노래하는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뭐 가발을 그저 보라색 가발을 씌워가지고 그레이스하고 똑같은 아이인데 걔는 노래하려니까 거기서 또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로봇 중 하나인 이 초현실적인 로봇은 큰 눈을 가지고 갈색 가발을 가진 여성입니다. 여자가 있고요. 예, 아이다가. 아이다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네. 진짜 아이다 그림은 대부분 1밀리언 달러를 받더라고요. 그래요? 얘가 많이 그렸어요. 첫 작품만이 아니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씨름했고 그죠? 사회의 변화를 찬양하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이제 네, 기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다. 네. 아이다 쳐보면 나와요. 네. 한국말로 아이다로고 쳐도 멋지게 생긴 여자예요. 아무튼 자, 또 AI 및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되는 DPMP가 나왔다. 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뭐냐면요.
이제 그 가상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르면 소들이 말이죠. 여러 장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느 소부터 먼저 그 몰아갖고 우리의 집어넣을 것이냐. 이거를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멀리 있는 소부터 집어넣겠다. 나는 이쪽 중간부터 집어넣겠다. 다 다르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아, 앞으로 휴머니드 로봇이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처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이제 추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소멀리 게임이라고 네. 하네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지금. 네. 참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뭔가 생각해내는 거 보면 네.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복제하는 그렇죠. 방법을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 소멀리 걸 가지고 네. 이렇게 얘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단한 DPMP 모델은 참가자의 이동 경로 중 거의 80% 일치. 네. 야,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결정한다. 네, 결정한다. 호주의 맥커리 대학교 뭐 이런 팀들이 그죠. 유니버시티 런던 이런 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움직이는 물체를 쫓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탐색 문제를 반영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을 애들이 만들었다 이런 네. 겁니다. 이제 군중이 과연 대부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냐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여기서 학습을 하면은 그게 이제 로봇이 그걸 똑같이 받아들여서 나도 저런 이제 만약에 제가 만약에 로봇이 소를 움직인다면은 인간과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렇네요. 그죠?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DPMP 모델이 인간과 같은 움직임과 반응을 성공적으로 네. 복제해서 그렇죠. 참 또 뭐 에이전트를 제어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맥커리 대학교 뭐 이런 데에서 정말 이제 미국 대학교만 한 게 아니고 호주의 네, 대학교 그렇습니다. 뭐 유럽의 네. 대학교 다 같이 협업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혁신으로 로봇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네, 예, 이런 이거 무슨 이야기?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우리가 이따가지 가운데 CPU가 있으면은 이 CPU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CPU가 많은 저기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전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예를 들면 손에서 그 문 고리를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 그 중앙에 있는 CPU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분산을 함으로 해서 여기를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서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들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유압식으로 하자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유압식으로. 네. 예. 엔지니어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로봇에 복잡한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생각할 수 있는 로봇, 두뇌를 가진 그죠? 그 공간을 네, CPU의 여유가 더 생겼다. CPU가요. 그래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작업을 위임하면 로봇이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예. 별거 다 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정말 많은 예. 일들이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각자 같은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네. 필요한 연구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죠? 네. 저자원 환경에서도 로봇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이야기네, 그죠? 소프트웨어는 네,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발전했지만, 하드웨어는 따라잡지 못했다. 네, 이를 그렇습니다.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와 독립적인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들면 많은 계산의 부하를 네, 네. 하드웨어로 분산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작업을 좀 손쉽게 하고 하드웨어 오프로드를 해줘가지고 그렇죠. 공간이 생긴다. 예. 가급적 소프트웨어 작업보다는 하드웨어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보면은 덴마크의 국왕이
젠슨 황과 이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젠슨 황 그리고 슈퍼컴퓨터 이런 거 같이 하자. 네. 덴마크까지 나서고 있고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네. 두 번째는 AI 두뇌, 그 로봇 두뇌 집안일을 하다. 제프 베조스 아까 나온 거 피지컬 인텔리전스고 중요한 것을 딱딱 정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된 로봇도 새 옷을 입는다. MIT에서 로봇 학습을 20%죠 더 향상시켰다. 예,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제니슨 하고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슈퍼컴퓨터를 하는데 요즘은 네. 양자 컴퓨터의 시대잖아요. 뭐 슈퍼컴퓨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저 프로젝트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양자 네. 컴퓨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예, 진선 황하고 그죠? 네, 그렇죠. 덴마크 왕하고 네. 참 이렇게 그냥 전 세계가 로봇 그죠? 또는 뭐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변화 발전 뭐 서로 서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막 계속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같이 네, 네. 협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죠 100만 달러에 팔렸다 이따가 그린 거야 뭐 로봇 아 로봇의 그림이 그죠 작품이 그렇게 팔렸습니다. 우리 소피아가 그린 그림도 그죠. 소피아 그림도 있나요? 소피아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초창기에 그죠. 초창기에 1빌리언 달러에서 받았어요. 오, 그래요. 예, 그거 보면은 얼굴 지 얼굴 수채화를 이렇게 오. 얘는 이제 로봇인데 그 유화는 찐득찐득 붙잖아요. 네. 수채화는 좀 가벼우니까 이렇게 수채화 그려가지고 초창기에 그렇게 받았어요. NFT 막 활성화될 때 그렇게 네. 살았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뭐 7,000달러 뭐 이렇게 해서 확 내려갔습니다. 가격이 네, 요즘에는 거의 안 팔리고 있어요. NFT가 죽었거든요. 네. 그래요. 아무튼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격 그림이 그렇게 비싸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용숙의 네.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